역시 꽃잎이 흩날리죠. 정말 아름다웠죠. 애정 씨는 가장 가까이 제일 처음 보는 촬영 감독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수족관에서 키스씬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는데 한 10번쯤 했을까? 키스하는 순간에 눈물이 딱 떨어졌어요. 파이널로 딱 발견했을 때 아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다. 이별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속의 과감하고 강도 높은 애정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애정씬은 어땠을까요? 60년대 정말 키스했다 그러면 그건 스캔들입니다. 카메라 워크를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포옹하는 정도의 키스씬이 이루어지던 시대인데요. 이쁜이 너와 나와 단둘이서 우리 내 행복을 찾자. 입술이 닿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 아 중요한 타이밍에 창틀이 껴있네요. 드라마 최초의 실제 키스 여명의 눈동자를 기점으로 리얼한 키스가 시작됐고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대유행한 애정씬이 있죠. 돌고 또 돌고 명장면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10바퀴 넘게 뛰다 보니 스태프들의 체력 고갈로 NG가 났답니다. 요즘 드라마의 새로운 트렌드 소품을 활용한 감각 있는 애정씬 이름이 붙은 키스씬들이 유행을 주도합니다. 시청자를 사로잡은 최고의 키스씬은 네, 저는 아이리스의 사탕 키스가 달콤한 솜사탕 키스씬. 겨울 연가가 일본에서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키스씬 그 압도적인 1위는 바로 거품 키스가 차지했습니다. 저 봐, 저 봐. 이리 와봐. 아, 남자도 떨리네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거품 키스. 너도 나도 앞다투어 거품을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자주 등장하시는데 설레는 핑크빛 애정씬에 말 못할 속사정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에 그 문제 있겠는데. 애정씬을 찍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종석 씨가 예. 담배를 하도 많이 피워서 키스씬 찍기 한 몇 시간 전부터는 담배 금지령 이런 거 내려놓기는 했었어요. 허리통에다가 오징어를 굽고 있었어요, 정말. 그때 누나가 쿨하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유성아, 같이 먹고 그냥 찍자. 이제 그만 걱정시키고 얌전히 바로 이 장면이죠. 감미롭기만 했던 봄날 속 명장면에 아주 날카로운 오징어 키스의 추억이 저렇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키스하는 거면 아름답게 엔딩을 잡혀야 되는데 코가 눌려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배우라면 키스씬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를 어쩝니까? 두고두고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겨준 이승기 씨. 코가 너무 높아도. 제가 찬란한 유산에서 정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서투른 바람에 마음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첫 키스씬 촬영이 있다는 드라마 현장. 청순한 자태 이분은 소녀시대 서현 씨 아닙니까? 연애연기. 예. 서현 씨의 첫 연기 도전이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열애. 반가워 무여라. 풋풋한 여대생 역할을 맡았는데요. 방영 전부터 순정 만화 같은 첫 키스 장면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산유림 역을 맡은 서현입니다. 무열 역할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첫 드라마인데다가 그것도 첫 촬영날 이렇게 키스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만나서 그런지 되게 풋풋한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뭐야? 아니야? 서로의 배려가 중요한 키스씬. 지금 각을 했어? 혼자 얘기하고 혼자 했어? 남성 팬분들 잠시 눈을 감으셔도 아 이거 얼굴 그러지 말고 보여주세요. 자 시범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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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까지 사람인지라 많이 질투하죠 친구들이. 무슨 협박과 온갖 뭐 그런 거는 다 막 들어요. 어떻게 카센터로 들어왔어? 설렘과 행복이 가득한 애정씬이 많은 촬영 현장이다 보니 실제 연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 하면 그냥 다 사귄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89%는 사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라마 연인에서 실제 연인이 된 차인표 신혜라 부부, 연정은 한가인 부부, 그리고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 지성 이보영 씨도 7년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죠. 커플 매니저가 따로 필요 없는 드라마 애정씬의 힘! 다
밤샘 촬영이 기본이고 또 대본 연습, 리허설, 본 촬영 등 워낙 오랜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호감으로 발